안녕하세요. 여론조작 사기 탄핵 문재인은 퇴진하라! 가짜 대통령 문재인 당장 물러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암담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9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금 썩고 있는 이석기를 석방하자는 이석기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파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정신을 허물면서 이렇게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물러나라! 이제 전면적인 체제전쟁, 2년전쟁에서 이제 3-4월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이 목숨을 건 그런 한판 승부를 내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바로 이런 때에 우리 당은 100, 2030,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30만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저들을 없이 제압해서 이 나라의 구국이 되어야 해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썩어빠진 자유파 일부 사람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하는지 아직도 잊어먹고 있습니다. 17개의 광역시 후보 중에서 14개를 더불당이 가져가고 겨우 경상북도 도지사 대구시장 하나 가져온 자유한국당.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선거에 책임진 그 당시 정치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노무현이 꼬봉으로 노무현이 적자라던 김병준이를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서 지난 7개월간 보수가 혁신하고 개혁되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다 탕진하고 또다시 이들은 보수를 우롱하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거듭나고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싹 트는 소중한 기회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래 제2한국당은 당장 해산하라! 이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거대한 구우는 대우로 방을 세우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이곳에 나와서 흔들고 태극기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도 겨우 전당대회 날짜 가지고 개파 싸움하면서 그들이 가짜 보수이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은 당장 해체하라! 이상한 보수론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보수하는 잔소리들 이런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씨까지 자신이 오히려 어떤 집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연설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한눈물 먹어가는 이탈리아 주자들, 단체 보수들, 탄핵의 직접들, 탄핵의 직접들 당장 물러나라! 감사합니다.